이번 에피소드부터 시작해서 대략 한 10번에 나눠서 엘릭스 매크로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매크로. 매크로는 우리가 지금 당장 매크로를 쓸 일은 없습니다만은 매크로가 엘릭스 코드에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걸 좀 알아야 됩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는 사실상 매크로를 많이 보고 왔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매크로입니다. 유즈도 매크로이고 스키마도 매크로이고 데프라고 하는 것도 매크로예요. 데프 모듈도 매크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매크로를 막 쓰고 있는데 이게 무엇인지를 좀 봐야 돼요. 알아야지 우리가 직접 매크로를 작성할 일은 많지 않다 하더라도 그래도 다른 사람이 써놓은 매크로들을 계속 봐야 되니까 이 매크로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제로 볼 텐데 여러 가지 블로그라든가 이런 데서 데이터 자료를 가져와서 같이 공부를 할 겁니다. 그럼 나중에 교재가 있을 때 매크로는 정규 과목으로 또 있습니다. 엘릭스 매크로 고급 과정, 대학 과정으로 정규 과목이 있는데 정규 과목을 하기 전에 다른 우리가 여러 가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매크로와 관련된 부분이 있으니까 매크로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을 좀 잡고 지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요거는 Understanding Elixir Macro 구글링 하시면은 요 페이지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상당히 설명이 깔끔하게 정리가 잘돼 있어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가 하나 있죠. Example EX에서 요런 예제가 있는데 요 예제를 그대로 이전에 지금 여기는 폴더가 이전에 액토 수업 시간에 썼던 그 폴더 디렉토리 구조인데 거기다 그냥 Example이라고 해서 Example이라고 하는 파일만 하나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파일 가지고 요 매크로에 대해서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폴더 디렉토리들은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이렇게 예제입니다. 여기 있는 예제를 옮겨온 거예요. 옮겨온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코드를 잠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셨나요? 제가 여기 주석을 하나 달아놨죠. 제가 달아놓은 건데 매크로는 펑션의 어떤 특별한 종류입니다. 근데 매크로 자체도 펑션이에요. 그런데 다른 펑션과는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뭔지를 보겠습니다. 이게 펑션입니다. 그죠? 얘는 매크로입니다. 그죠? 그리고 모듈 두 개가 있죠. 그래서 일단 먼저 이걸 컴파일해서 IX 환경에서 보죠. 컴파일 하시면 이런 메시지가 떠요. You will see me at compile time. Hello라고 뜨죠. 이게 뭐냐니까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죠? 이게 기존에 있는 그좀 펑션하고 좀 다른 점이죠. 왜냐니까 이건 펑션이잖아요. 펑션은 실행을 시켜야지 이게 출력이 되는데 컴파일 하는 시점에 이미 매크로에 있는 내용들은 다 실행이 된다는 거죠. 이게 실행이 끝나요. 그러니까 매크로는 컴파일 시점에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펑션은 실행 시점, 런타임에 실행이 되죠. 컴파일 타임에 실행이 되니까 이게 이렇게 여기서 표시가 된 거예요. 지금 이게 컴파일 타임이고, 그죠? 여기서부터 런타임입니다. 그죠? 여기서 이제 2 더하기 2 하면은 4가 나오잖아요. 이건 런타임이죠. 그죠? 이건 컴파일 시점이고, IXS 믹스가 컴파일한 다음에 런타임 환경을 보여달라 이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실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inspect value 값이 hello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hello가 나왔다는 거죠. 그죠? 그럼 hello가 왜 나왔느냐는 거죠. 왜 나왔느냐니까 여기서 example 해서 example에 hello를 보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hello가 여기에 들어가서 그 중에서 value 부분이 요렇게 hello atom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니까 이 hello가 hello라고 우리 적었잖아요. hello라고 적은 것이 요렇게 바뀐 겁니다. tuple 그래서 첫 번째 hello 있고 두 번째 뭔지는 모르겠지만 무시해버렸고 그죠? 뭔지 모르지만 무시했고 또세 번째가 뭔지 모르지만 무시한 겁니다. 그래서 패턴 매칭에 의해서 밸류에 요 헬로라고 하는 값이 여기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신기한 것이 그러면 왜이 헬로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바뀌었느냐라고 하는 거죠. 바뀌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좀 궁금한 부분이고 두 번째가 이 쿼트라고 하는 부분 이게 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 그동안 알게 모르게 이걸 많이 봤어요. 특히 피닉스 할때 굉장히 많이 봤었죠. 쿼트를. 근데 이게 뭔지, 그리고 언커트라고 또돼 있는데 이건 또 뭔지 이거라는 거죠. 이건 또 아이오풋이잖아요, 그죠? 이건 또 뭔지를 봐야 되는데
그러면 실행을 시켜 실행을 시켜보겠게요. 그러니까 일단 뭐 import해서 my macro도 가져와야 되고 macro하고 lab하고 두 개를 가져오고 그런 다음에 import my macro 인베리 다큐먼트 for import compile time atom 뭐가 잘못됐나요? import my macro 예 되는데 let 둘 다 되는데 왜 이렇게 했을 때 안 됐나요? 제가 뭘 잘못 적은 게 있나요? 자 어쨌거나 my macro와 랩을 가져왔습니다. 둘 다 my macro 랩 가져왔으니까 랩을 이제 쓸 수 있겠죠. 랩 run 하면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Someone called the run function. 그게 여기서 나온 거죠.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부분 you will see me at runtime hello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죠? 여기서 you will see me at runtime. 다음 inspect 돼 있고 unquote value예요. 그죠? 여기서는 quote 그냥 value잖아요. value 그냥 value가 나오면서 요 여기 hello라는 게 보이죠 위에. 그죠? 그리고 여기서도 똑같은 hello가 나왔어요. 근데 이번에는 여기는 unquote라는 걸 넣어뒀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도대체 이 quote라는 게 무엇이고 이 unquote 발음이 참 예. 세는군요. 예. 이게 무엇인지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좀 보자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밑에 이제 쭉 그림이 좀 나와 있어요. AST라는 개념입니다. AST in, AST out 됐어요. AST는 Abstract Syntax Tree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AST가 들어가고 ST가 나온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매크로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매크로라고 하는 것은 펑션과 달리 AST가 들어가고 AST가 나옵니다. AST라고 하는 것은 Abstract Syntax Tree라고 하는 개념인데 그게 또 뭔지 좀 봐야 되겠죠? 예제가 좀 나와 있으니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플러스 뭐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인데 이게 뭔지를 보면은 우리가 여기서 쿼트 두 1 더하기 뭐 2 합시다. 그럼 이렇게 나와요. 플러스라는 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아톰 이거 다음에 이게 뭐 메타데이터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그냥 무시하세요.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세 번째가 1 플러스 1과 2 1과 2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세 개의 투플입니다. 세 개의 엘리먼트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투플이죠. 그죠? 요게 신텍스, AST라고 하는 겁니다. Abstract Syntax Tree예요. 이게 또 Tree라고도 표현했는데 왜 Tree인지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텐데 일단 우리가 Operation 할 때 Operation 1 더하기 2 하면은 이렇게 1 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 되어 있는 건 Operator잖아요. Operator고 2 그러니까 플러스라고 하는 펑션의 아규먼트로서 1과 2가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펑션 네임이고 그리고 아규먼트로 1과 2가 주어진 거죠. 중간에 걸 빼버린다 그러면 무시하면은 이게 뭐예요? 이게 이러한 우리가 지금 1 더하기 2라고 적은 것을 데이터로 표현하면 이렇게 된단 말이죠. 플러스 아톰과 아규먼트 1 더하기 2 이렇게 먼저 한번 우리가 1 더하기 2라고 적은 것을 엘릭스는 내부적으로 이렇게 한번 바꿔줘요. 이런 형태로. 이런 형태로 바꿔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걸 실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형식이 뭐라고 해야 되나? 아주 옛날의 프로그래밍 언어. 아주 예전의 프로그래밍 언어의 기본적인 형태가 이 형태예요. 요거는 이런 형식은 조금 최근에 들어서 최근이라 하면 10년, 20년을 말하는 겁니다. 10년, 20년 사이에 만들어진 좀 하이 레벨한 표현 방식이고 여기 있는 로우 레벨 표현 방식 옛날 그러니까 옛날이라고 하는 것은 30년, 40년 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30년, 40년 전의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이런 구조로 바꾸고 그런 다음에 또다시 실행을 시켜나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코드를 짜면은 코드 우리가 작성하는 코드입니다. our 코드, 엘릭스 코드죠. 엘릭스 코드를 엘릭스 엔진이 읽어서 AST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이게 AST예요. 그죠? 그런 다음에 이 AST를 실행을 하는 겁니다. 네. execute AST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지금 동안에 간과하고 있었던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인데 중간에 AST라는 게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AST를 만들어내는 것, 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코드를 AST로 만들어내는 명령어가 쿼트입니다. 쿼트 두 펑션이에요. 쿼트 펑션, 그죠? 그러니까 쿼트 펑션 is to generate AST from our code입니다. 우리가 작성한 코드로부터 AST를 만들어내는 게 쿼트 펑션이에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variable 뭐 바 equal 2 더하기 3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쿼터로 AST로 뭐 표현하면은 바를 이런 형식이 돼요. 바 첫 번째 이름이고 다음에 뭐가 있고 엘릭스다 뭐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예, 뭐 바는 될 게 없으니까 이렇게 그냥 이런 형식으로 나타나요. variable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이 바는 2 더하기 3이라고 하는 것은 코드는 variable에 담게 되면은 이런 형식으로 담아진다는 거죠. 그죠? 여기 AST입니다. 자, 그런데 쿼트에다가 두해서 만약에 unquote 하면은 unquote 바를 하게 되면은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오가 나오죠. 언쿼트가 하는 역할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되돌리는 듯한 느낌이 좀 들죠. 되돌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것과는 좀 다르긴 합니다만 조금 비슷한 형식이에요. 그래서 매크로에 우리가 지금 헬로라는 것을 던졌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데프 매크로죠. 매크로 호출할 때 이그젬플 펑션 호출을 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근데 매크로와 펑션의 차이점은 뭐냐니까 우리가 아규먼트를 전달하면은 그 아규먼트를 매크로는 AST 형식으로 전환해서 받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니까 우리가 hello라고 하는 걸 던져주면은 여기 있는 이 example이라고 하는 매크로는 얘가 variable 아규먼트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규먼트 variable 우리 바 같은 경우 variable이잖아요. 그죠? variable이니까 이것을 AST로 해석을 해요. AST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됐나요? 이렇게 되어있죠. 이렇게. 그죠? 첫 번째 필드, 첫 번째 값은 뭐죠? 이렇게 bar라고는 atom이죠. variable name, 명칭. 그죠? 그러니까 우리 hello를 던져주게 되면 첫 번째 것은 여기가 hello,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요 hello. 이해되시죠?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무시했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거는 뭐겠어요? 요거 여기 들어 있는 거죠. 그죠? 나 출력해 보시고요 바랍니다. IOP 돼가지고 IO inspect 하는 게 낫겠네. inspect에서 이게 뭔지 여기다 A, B 넣어서 출력해 보시면은 요게 튀어나와요. 자, 이렇게 AST가 들어가는 거예요. AST. 펑션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죠. 펑션은 우리가 2 더하기 2를 넣으면은 뭐 2를 넣으면은 그냥 2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아니죠. 펑션에 만약에 아규먼트로서 2 더하기 3이라고 하는 아규먼트를 전달했다. 그럼 펑션이 받는 값은 5를 받아요. 그죠? 펑션의 아규먼트로 전달되는 것은 5가 전달됩니다. 맞죠? 간단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매크로에다가 2 더하기 3을 아규먼트로 전달하게 되면은 얘는 요런 형식으로 받게 되는 거죠. 어디 갔나? 위에. 요런 형식으로. 요게 이렇게 매크로의 아규먼트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variable 아규먼트를 전달받는 방식이 매크로와 펑션은 달라요. 그죠? 펑션은 value로. 그죠? 아규먼트 적을까요? 그리고 그냥 argument of a function is a value.
그리고 아규먼트 뭐예요? 저 AST 저 매크로의 아규먼트는 밸류가 아니라 AST 그래서 AST로 패턴 매칭이 돼서 들어간 거죠. 그리고 리턴 값도 리턴 값 역시도 AST입니다. 그래서 리턴 밸류 오버 매크로 also is a AST. 그러니까 AST가 나와. 왜 AST라는 걸알수 있나요? 여기 AST를 만들어내잖아요. 쿼터는 뭐라 하는 거예요? 쿼터 펑션이에요. 얘는 펑션. is to make AST. AST를 만들어서 리턴하는 거, 이런 것들. 쿼터 2랑 해볼까요? 쿼터 2 IO 점프 해서 주피트. 만만한 게 주피트입니다. 요렇게 넣어요. 요런 형식. 지금 다시 요런 형식. 요게 IOPUT JUPITER라고 하는 요 코드. 그죠? IOPUT JUPITER라는 코드의 AST가 요렇게 표현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 example이라고 하는 얘가 리턴하는 값은 요런 것처럼 요런 것이 리턴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매크로는 뭐라고 했나요? 이거는 벌써 컴파일 시점에 실행된다고 했었잖아요. 그죠? 컴파일 시점에 이게 실행되어서 화면에 출력되었고 컴파일 시점에 이것이 요런 형식의 AST를 리턴하는 걸로 끝나는 겁니다. 얘가 누구한테 리턴하나요? 얘한테 리턴. 그죠? 좀 이해가 되시나요? 긴가민가 하죠. 긴가민가 할 겁니다. 매크로는 좀 개념이 쉬운 개념은 아니에요. 자, 다음 잠시 쉬었다가 다음 에피소드에서 연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